경주 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스카이빅과 바깥쪽 9번 거북이 만세 2위로 올라섭니다. 4번 스카이빅의 일마신 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번 스카이빅과 바깥쪽 9번 거북이 만세 격차가 좁혀집니다. 남은 거리는 180m에서 선두는 4번 스카이빅. 박으론 기수의 4번 스카이빅이 선두 2위 싸움. 이제 외곽에서 맹렬하게 치고 나오는 10번 맞잡은 소대 걸음이 매섭습니다. 앞쪽에 4번까지 위협한 바깥쪽 10번 맞잡은 소 10번 4번 9번. 기수가 세 번을 이제 경주 탔는데 이제 본인 이제 자신 있어 해서 이거는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분할되면서 원래 떨어지는 건데 이 분할되면서 이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조교 때는 항상 좋은 말이니까 이 조교를 해보면 항상 좋은데 실전에 좀 떨어졌었는데 이 기수를 믿고 한번 기수 타고 싶은데 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타는 기수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조교 때 이제 완전 끄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교를 좀 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적당한 선에서 붙여야 되는데 항상 이제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좀 무게가 있으니까 좀 최대한 들가는 정도로 그래서 병합도 안 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 조교 때는 잘 가는데 실제 경주에서 성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교는 몸만 푼다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수한테 맡기는데 기수가 이제 두 번 경주를 타봤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감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타라고 했는데 이번에 잘 된 것 같습니다.